잠언 22장 재물보다 중요한 것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는 좋은 것들 중에서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에 금은 보화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재물, 은금, 그러나 성경은 명예를 택해라, 그리고 은총을 더욱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은총 역시,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역시 돈 주고 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자, 재물보다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이것을 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여행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 재물을 많이 가진 그런 청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내놓고 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습니까? 고민을 하고 돌아서죠. 그러면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부유한 사람은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천국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돈 주고 이러한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차선보다는 최선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고 했는데 그 모두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2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어떻게 됩니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이 땅의 어떤 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것이 최고라는 것, 지혜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최고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집착하게 되면 삶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해서 작은 문제도 과민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욕심과 또한 세상 것을 내려놓으면 훨씬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족쇄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일확천금, 로또 이런 거 많이 생각할 수도 있지요. 예, 그럴 거예요. 예, 그러나 로또를 이렇게 대박을 친 사람들 보면 그 재물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의 폭과 깊이와 이 모든 것 관리하는 능력이라든지 지혜로움이 훨씬 더 커서 그러한 것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더 풍요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최고의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15절의 말씀과 서로 연결할 수가 있겠지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녀 교육, 부모로서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또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가고 신앙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 너무나 귀한 것 아니겠어요?
뭐 부유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이 잘못 가면 평생 후회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말씀 교육 잘 하고도 그리고 이렇게 사춘기가 되고 또 대학 시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못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애간장을 끊는다고 그러잖아요. 애를 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녀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자녀 교육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학가다를 같이 가르치고 같이 읊조리고 성경을 배우고 저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요 새벽에도 했고 그 다음 오전에도 했고 오후에도 했고 저녁에도 했어요. 일주일 내내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 다 가지고 온 사람들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뭐 아이들 1박 2일 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일주일 하면서 이렇게 표를 붙여가는 재미가 너무나 솔솔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저희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이제 교회 학교 교사셨고 또 이제 설교도 이렇게 하시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 저보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림도 같이 그려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이 예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 어렸을 때 그것이 생각나는데 밀레 만종 이렇게 두 부부가 이 기도하면서 멀리 이렇게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오면서 마지막 일을 잘 마치고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부부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이 비가 창수가 나가지고 집이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집은 온전히 잘 세워졌고 모래에 세워진 집은 막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 아버지가 색연필로 이렇게 매직으로 그리시고 그걸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옆에서 보고 그거를 도와드리고 뭐 어린 고사리 소리지만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성경학교를 그렇게 보냈는데 마지막 날 이제 그게 문제인데 예, 새벽에 이제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날 새벽에 이게 안 나오면 이제 10번이고 20번이게 포딱지를 붙여나가는데 이제 19번째까지 잘 붙였는데 20번째 못 붙이면 선물이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새벽에 딱 깨워줘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오긴 했는데 제 친구가 얼마나 다급했던지 예, 메리아스 넌닝 굿바람으로 이렇게 예, 교회에 와가지고 마지막 표를 붙이고 그래가지고 선물을 타가지고 가는 예, 그런 예, 경험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였을 때 이 새벽에 이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그 새벽에 그 신선한 공기를 이 느끼고 맞고 이 여름 성경학교 했던 기억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이렇게 잘 가르치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 어머니가 이제 제가 광주에서 자취할 때 가끔 이렇게 올라오시면 그 겨울에 그 김치라든지 반찬을 싸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피곤하니까 뭐 자기도 하고 그런데 새벽에 이렇게 갔다가 교회 갔다가 오시면 이 저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면 그 손이 되게 차갑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뜻 딱 차가운 이 머리에다 손을 얹으면 깨기도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예, 멀리 타향에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앉지 척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그런 예, 이 고등학교 시절 그런 어머니의 기도 지금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시골교회에서 모교에서 이 새벽에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계실 텐데 그러한 예, 부모님의 교육 그런 예, 모범된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영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성풍의 기간 동안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오전에 저녁에 말씀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흑석산 가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오전에도 나오고
또 저녁에도 나오고 뭐 표를 이렇게 딱 준다든지 해가지고 이 성풍화 기간 동안 다 나오면 어떤 용돈을 주겠다 아니면 선물을 주겠다 네가 평소에 뭘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때 얘기해서 같이 이렇게 이 신앙의 훈련을 좀 하자 이렇게 한다면 이게 저는 산 교육이고 주님의 좋은 성경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이라든지 5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고 지혜가 커가고 또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머물렀을 때 그 아이가 자라고 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믿음 안에서 복되게 자라면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 예, 나무도 어릴 때 곧게 키워야 예, 잘 곧은 나무가 될 수 있죠. 혹시 어렸을 때 이렇게 조금 잘못되게 이렇게 삐뚤어져 가면 이걸 교정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다 자란 나무는 그거를 다시 교정하려면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렸을 때 믿음의 교육, 또 말씀의 교육, 또 기도의 교육, 신앙의 훈련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여름에도 잘 여러분들이 먹이시고 또 평소에도 하까다 하시면서 이렇게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이 많이 있지만 몇 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또 보도록 합니다.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또 29절에 같이 연결되죠.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예. 아주 말에 덕이 있고 또 세워주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처럼 민첩하고 또 흠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왕 곁에 있잖아요. 그리고 자문하고 돕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잘 배우고 말 한마디로 덕스럽게 하고 말 한마디도 정말 남을 살리고 귀한 말을 하면 존귀한 자와 함께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가장 좋으시고 선하시고 예,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고 예,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두면 마음에 쌓은 선이 그대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 예, 쭉 보면 지혜로운 말 또 그 입술 그리고 아름다운 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약한 자를 돌보주고 이러한 예, 학대받은 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예,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기독교 윤리를 볼 때 우리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제대로 해도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 윤리는 잘한다는 겁니다. 예. 기본기가 충실하면 다른 것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기가 흔들리면 어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기본기가 튼실하고 또 건축도 기초가 튼실해야 더 좋은 것도 세워지고 그 기본기가 튼실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운동도 더. 예. 이건 바로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가장 기본 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은요. 우리 폄하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짓말을 또 많이 하고 거짓에 많이 치우쳐 있지요. 예. 그 제주도에 파선으로 체류했던 그 네덜란드 선원 가운데 하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우리가 국사책에 이렇게 배웠는데 조선 땅에 갇혀 있다가 탈출을 해서
이 네덜란드 선원 하멜이 쓴 하멜 표류기에 우리 조선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선 사람들은 도둑질을 매우 잘하며 속이거나 거짓말도 잘한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무나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예, 죽인 온수다. 내 평생에 죽어도 나는 거짓말을 아니하겠다. 이렇게 예, 외치고 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조선이 일본에게 이렇게 예, 침략을 당하고 막힌 것에 대한 참 이 선생님으로서 또 지각인으로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신앙인이었죠. 예,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개선은 조금 되었지만 예, 아직도 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정직한 사람이 많고 또한 거짓말이 많고 부정직의 정도가 높으면 속는 그 사람의 수도 많고 피해 정도가 되게 많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험 사기 되게 많죠. 그리고 교통사고 입원하지 않아도 될 그런 예, 분들이 병원에 많이 있어서 보험금을 타는 예, 고스란히 그게 소비자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 기본적인 이 도덕 기본적인 윤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아 우리는 그래도 십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 이웃사랑하려면 내가 어떤 자세 어떠한 마음 어떠한 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역시 정직하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역시 친절하고 깨끗하고 예, 좋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하고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짓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 20%에 가까운 이 기독교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이 0.5%보다 되지 않는 일본보다 더 정직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 하나님께 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있는지 아는지를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잠언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주님께 더욱더 신실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평안, 화목, 평강 이런 것을 더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구해야 되겠지요. 재물보다 이 세상의 것보다 또한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삶은 더욱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늘 주목해 보고 계신다. 선한 것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혹 죄악의 길로 가지 않을까 봐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조정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시다.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